그러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민 변호사님, 조사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강력하게 조사해보셨잖아요. 피의자가 저 바쁘니까 몇 시엔 집에 갈게요. 여기까지 합시다. 보통 그럽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오늘 나온 김에 모든 조사는 끝내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반응이 일반적이죠. 그러면 6시엔 가겠다라는 이 대표의 이 요구, 이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기관의 질문과 나의 답변은 계속해서 도돌이표처럼 맴돌 것이니 나의 답변은 6시까지로 충분할 것 같다. 내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는 시간 6시까지로 보이니 그 정도 수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수사기관 입장에서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저 문건 지금까지 보도 안 됐던 문건이에요. 저는 굉장히 낯선 생소한 문건인데 동아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네이버, 두산, 차병원 관계자 등이 정진상 실장을 만났다. 그리고 성남시가 이런 걸 요구하더라라고 정리한 문건을 검찰이 딱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도에 따르면 6시에 이 대표가 집에 가지 못했다. 이건데 검찰이 그 문건을 일종의 뭐 증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을 텐데 그거를 딱 제시한 이유는 뭡니까? 의도가 뭡니까? 사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문 장소에 출석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검찰이 모든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상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피의자의 자백을 받고 수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도 부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인하는 피의자를 상대로 굳이 자백을 받아내겠다고 유의미한 증거를 모두 제시하기보다는 일부 증거만 제시하고 유의미한 증거는 기소유예 공판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군요. 아니나 다를까 일부 증거만 잠시 제시를 한것 같습니다. 살짝 보여줬다, 패를. 그렇죠. 아마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많은 준비를 한 수사기관과 이에 대응하는 피의자의 모습이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인데 준비를 한 수사기관은 유의미한 물적 증거를 제시하고 이를 접하는 피의자는 실제로 모를 수도 있고 알면서도 답변이 곤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보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돌아간 뒤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이 문건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맥락이 더 드러나야 저의 판단이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건의 내용을 두고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검찰은 상당히 유의미한 문건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렇죠. 이 문건 내용이 성남시의 요구사항이라고 합니다만 제3자 뇌물죄에서는 일반 뇌물죄와 다르게 직무 관련성 외에도 부정한 청탁이 요건으로 부과되어 있죠. 그 부정한 청탁은 금품을 제공하는 측과 금품을 제공받는 측 사이에, 즉 금품 제공을 요구하는 측 사이에 금품이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정에 관한 양측 모두의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의 요구사항보다는 오히려 기업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문건이어야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문건 내부의 기업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을 하는 성남시의 대응 내용인지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유의미한 문건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아주 유력한 증거가 실제로 피고인의 발목을 잡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주 유력한 증거 하나만으로 재판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정황들이 뒤섞이면서 이 문건이 검찰의 판단과 다르게 크게 유의미한 증거가 아니라는 판단에 이르기도 하고 이 문건과 별개로 그 이후에 다른 사정에 기해서 또는 다른 목적에 기해서 기업이 후원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언은 하지 못하지만 검찰이 판단할 때에는 유의미한 증거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또제 판단에는 이 문건 외에도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다른 유의미한 문건들도 덜어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피의자이냐 이재명 대표에게는 공개하지 않은 문건도 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사를 해보셨으니까 박성민 변호사는 통상 수사기관에서는 핵심적인 증거를 이 조사 과정에서 다 보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핵심 증거는 갖고 있다가 재판 과정에서 딱 깐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살짝 보여줄 때는 통상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은 많이 준비했을 때 이런데도 부인하십니까? 라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 살짝 보여주는 경우는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물론 그 문건이 증거력이 있는지 여부는 뭐 재판 과정에서 판단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6시에 집에 가지 못했고 처음 본다.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께서는 이 장면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그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리 지금 여러 패널들께서도 이렇게 저렇게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들을 이제 추측들을 이렇게 개인적 견해입니다. 하고 예. 계시잖아요. 검찰이 노린 게 이제 이런 거 아닌가는 싶어요. 검찰의 노림수다. 저걸 저 동아일보 기자가 들어가서 그 과정을 지켜본 것도 아닐 텐데 저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검찰 측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불법적인 행위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이 유리하거나 검찰이 하고 싶은 방식으로 했겠죠. 옳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건. 그러니까 검찰이 자신 있으면 증거로만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 과정에서의 그 반응, 태도 이런 거를 깨알같이 이렇게 언론에 흘려서 그냥 여론만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방식이고 이게 한동훈 장관의 방식인가요? 그렇다면 틀렸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방식을 원하지는 않아요. 분명한 증거, 압도적인 수사력을 가지고 지금 오랫동안 수사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나오는 게 이런 방식으로 언론에 흘리기라고 하는 꼼수로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불쾌한 일이죠.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예, 그거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대응을 하는 거 이렇게 하라고 검찰의 권한 중에 언론 플레이 권한이라는 게 있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옳지 않아요. 틀렸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시고요. 좀 정정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어제 민주당의 이제 공보 담당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또 관련된 그 이제 뭐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가 또 열심히 취재한 측면도 있습니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박용진 의원님 궁금한 것도 하나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검찰 조사 받겠다. 네. 성실하게 검찰 조사 임하겠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6시에 집에 가겠다라는 피의자는 없었다. 박성원 변호사님은 본인이 강력히 형사하면서 그러면 당당하고 성실하게 조사 받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도 이제 법조인이고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재판, 조사, 네.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했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박성규 변호사님도 강력계 경찰 출신의 변호사이시니까 혹여라도 의뢰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수사해봤던 입장에서 혹은 변론을 해봤던 입장에서 들어가서 조사받을 때 이렇게 조사받으시라 할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그 여러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와 반응들은 어찌 보면 변호인단 그리고 본인의 어떤 법률가로서의 어떤 그 전략적인 판단일 것이다. 전략적 판단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6시에 집에 가겠다. 전략적 판단일 수 있다라는 분석.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그 문건을 박성배 변호사님 검찰이 살짝 보였잖아요. 여러 가지 패 중에 하나를 이 문건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본다. 난 모른다.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이게 혹시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한 일종의 포석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증거가 이러한데도 피의자는 부인하고 있고 예를 들어 검찰 입장에서는 모르쇠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증거를 보였는데도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 이게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포석일 수도 있습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만약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었다면 증거를 전면적으로 피의자에게 사전에 제시해줘야 합니다.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만약 조사 과정에서 물적 증거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다가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영장 전담 판사에게 증거를 내놓는 상황이 되면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는 처음 보는 증거입니다라는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처음 보는 증거라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증거나 예. 반박할 수 있는 해명의 시간을 줘야겠습니다라고 하고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그 사이에 나름대로 급하게나마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하고 어느 정도 반박이 이루어지면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것 같다. 검찰은 유의미한 증거라고 판단하고 예. 있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두었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이보다는 더 많은 증거를 공개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여줬을지 검찰이 또 딴 걸 보여줬을지는 뭐 알 수 없겠죠. 네네. 어쩌면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이런 증거를 보여줄 수도 있겠구나.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도 추측이 됩니다. 잠시 후에 구속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